여기 이 자리만 짝짝이서 핸드폰을 숨겨놨네. 다른 자리엔 하나도 없는데. 둘이서 작당하고 숨겼나 보지 뭐. 어디 켜볼까? 부재중 통화 200개? 이게 뭐냐? 인싸네. 인싸폰은 더 비싸게 팔리겠지? 개인정보도 많을 거니까? 그럴지도. 이걸? 왜? 누가 쓰레기통에 똥이라도 싸질렀어? 아니야, 아무것도. 뭐야? 이거 무슨 소리지? 뭔가 온다. 큰 거. 아! 트롤! 아니, 오거냐? 보물맵 수호자? 아, 죽겠다. 담배 끊든지 해야지. 다들 물린 데 없냐? 네, 다행히. 그래도 무사히 왔네. 이거 다 제 아이디어 덕인 거 아시죠? 아, 근데 왜 다들 멀쩡해? 아, 나만 힘드나? 그러니 평소에 운동을 해야지. 여기 나가면 운동부 부럽지 않게 단련시켜주마. 아, 단련은 됐고 공로도 취할 겸 무사한 기념으로 구름 하나만. 예끼. 그러다 패 썩어. 수능도 보고 오래오래 살아야지. 아이, 치사하게. 삼촌, 오빠, 여기 와봐요. 에? 무슨 일인데? 에? 체육관 가는 길이 좀비 천국이네? 여기서 줄 내렸다간 어서옵쇼 하겠는데? 영화 피라니아가 따로 없겠다. 와글와글 서컹서컹. 이건 예상 못했는데. 어쩌지? 아이씨, 이러면 주차장도 나갈인데. 주차장? 아, 어쩐지. 활 가지러 가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너무 쉽게 동의한다 했지. 체육관 뒷문 열고 바로 주차장에 가려고 한 거구나. 삼촌, 진짜야? 아니 뭐, 체육관도 가고 차도 타고 꼭 먹고 알 먹고. 야, 솔직히 여기서 차 타고 나가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 어딨냐? 저쪽에 화이트 칼라 좀비가 잔뜩 몰려있는 이유도 아마 교사든 교직원이든 다 진구쌤 같은 생각으로 주차장으로 몰려간 거네 뭐. 그리고 한 방에 싹쓸이. 이왕 망한 거 다시 천천히 생각해보자. 먹을 거나 있나부터 좀 살펴보고. 괜히 이상한 액체 같은 거 마시지 마세요. 으이, 내가 바보냐? 이 새끼 힘 개쎄! 잘못 물면 대가리 측득 겨나가겠다. 대놓고 물리지 마, 바보야. 네
네가 해볼래? 무기가 안 박히는데 어떻게 안 물리냐? 아유 진짜. 눈을 공격하다니 역시 암살자. 약점 공략엔 도가 텄다니까. 아, 좀비는 다 잠법인 줄만 알았지. 에어몹도 있었구나. 왜 다쳤냐? 거의 물릴 뻔. 야, 다행이다. 첫 레어몹 레이드에서 소중한 파티원 잃을 뻔했네. 위험해. 아무래도 위험해.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냐? 나한텐 좀비가 제일 위험해. 방법을 찾아야 해. 아, 알았어, 알았어. 앞으로는 좀비 나타나면 내가 눈부터 찌르고 시작할게. 그럼 됐지? 부족해. 좀 더 쉬운 방법을 생각해야 돼. 나 못 믿냐? 믿어, 믿는데. 다굴 당하는데 일일이 눈만 찌르고 있을 순 없잖아. 생각해보니 그러네. 섬광탄 같은 걸로 싸그리 눈뽕을 날릴 수도 없고. 얼굴째 날려버리자. 뭘로? 폭탄? 염산. 헐, 그거 얼굴에 뿌리면 눈 말고도 다 녹아내릴 텐데. 아우. 정말 암살자에겐 자비라고는 없구나. 근데 염산을 어디서 구해? 어디긴 과학실. 알콜 램프나 기름 같은 걸로 통째로 태워도 좋고. 죽인다. 과학실은 그거 말고도 신기한 약품이 많겠지? 정식이가 사이코란 소문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도 이상하지 않지. 왜? 인간 사냥도 슬슬 지겨워지는 참이라. 인체 실험 마루타로 종목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 싶었어? 취미는 없지만 어차피 죽일 거면 상관없어. 콜! 목적지는 정해졌다. 가자! 과학실로! 왜 이후로 소식이 없냐? 크게 소리치는 것도 위험하니까 조심하는 걸 거야. 잘 가고 있겠지. 한 번에 또 세 개 넘어서 우리 방까지 간 거 아닐까? 준영아, 뭐 안 보여?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어. 남라랑 수혁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 우리도 미리 준비해두는 게 어때? 아, 맞다. 올 때도 똑같이 수혁이 뿌릴 거자. 그래야지. 근데 분말이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 상황 보고 조절해서 뿌려야 할 것 같아. 아, 남라한테 소화기도 새 걸로 바꿔들고 오라고 할걸. 어련히 잘하겠지, 반장님인데. 아, 가렵다, 가려워. 너도? 아, 눅눅한 게 시원한 물로 샤워 한 판 때리고 싶네. 아니, 그게 아니라 밤새 모기한테 잔뜩 뜯겼어. 산모기 엄청 가렵다더니 명불허전이구만. 울파스 본 것 같은데 찾아볼게. 잠깐, 그러고 보니 모기도 위험한 거 아니야? 감염자들 피 빨고 난 뒤에 우리한테 날아오면... 에이,
모기로 어떻게 바이러스가 감염돼? 동네마다 다 있는 모기인데 그랬으면 벌써 세상은 전염병으로 멸망했을 거다. 에이즈 같은 건 모기한테서 생존이 불가능해서 전염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어. 그치? 걱정 없다니까. 아니, 꼭 그렇지만도 않아. 지카 바이러스나 댕기열처럼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가 존재해. 네? 정말요? 자, 내가 정리해줄게. 바이러스가 특정 매개를 통해 전염되기 위해선 일단 숙주를 감염시키고 복제를 통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데 거기에... 야, 인건이키! 쉽게 설명! 그러니까 정확하게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여기 다 멀쩡한 걸로 봐서 모기로는 감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제일 많이 물린 우진이는 지켜보자 정도? 야, 너 저기 떨어져 있어. 어이, 자꾸 이러면 나 섭섭해. 나연이 급동인가? 녹음실 완전 헬이라 질식사할지도 모르는데. 어? 뭐야? 이 냄새는? 누가 화장실로 썼거나 좀비가 숨어있거나? 아무도 없는 것 같긴 한데. 어? 햄스터네? 야, 잠깐! 만지지 마! 왜? 잘 봐! 햄스터 눈이 빨갛잖아! 구린내도 여기서 나는 것 같은데? 에? 이병찬... 선생님. 병찬쌤이 왜요? 아, 너희는 모르겠구나. 오늘, 아니 벌써 어제네. 어제 아침에 이병찬 선생님 때문에 난리가 났었거든. 현주라는 2학년 애를 여기에 일주일 동안 감금시켜뒀다고 말이야. 에? 여기 학교 안에요? 어쩐지 구급차랑 경찰 왔다 갔다 하더니 햇싸움이라도 났나 했구만. 가둬놓고 뭐 했대요? 진구쌤이 상상하는 그거? 그거? 으유, 뭔 소리야. 듣기론 그냥 묶어놓기만 했대. 에이, 김 빠지네. 아, 맞다. 선화쌤 완전 정색하면서 피는 왜 뽑았냐고도 했다. 피? 피를 뽑았다. 있다. 뭐? 먹을 거? 아니, 뽑은 피. 여기 시험관이 잔뜩 있어. 오, 진짜네. 진수 1, 2, 3, 현주. 아까 2학년 걔도 있네요. 생체 실험이라도 한 건가? 이거 뭔가 이번 좀비 사태랑 관련 있을 것 같지 않아? 그치, 냄새가 나, 냄새가. 내가 명탐정 임정일의 10년 팬으로서 추리하건데 이 방 자체가 수상해. 방이 범인인가? 아우, 여기 이 의자 좀 봐봐요.
테이프를 끄는 게 아니라 술술 풀고 탈출했죠. 늘어난 흔적도 거의 없는 걸로 봐서 새로 포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느슨했다는 뜻이죠. 문도 수상해. 밖에서 자물쇠를 꽉 잠궈놓지도 않았어. 바보도 아니고 2학년짜리가 이 정도에 일주일 동안 갇혀 있었을 리가. 그 말은 일부러 도망치도록 꾸몄다. 바로 어제. 와, 미진이 공부는 뒤에서 놀아도 진짜 명탐정 같은데? 전 어디까지나 부조리한 이 나라 교육 시스템의 피해자랍니다. 아버, 일단 여기 물건 다 챙겨봐봐요. 밖에 나가면 경찰에 신고해서 병찬쌤 확 콩밥 제대로 먹여야겠다. 그거 핸드폰 충전기 아니야? 5핀 C타입 라이트닝 세 종류 다 챙겼어. 어차피 통신도 안 되는데 굳이 왜? 혹시 모르잖아. 잠깐 통신 제한 풀어줄지. 통화 외에도 손전등이나 카메라나 기능 많으니까 충전해두면 쓸 데가 있을 거야. 아, 미끼로 쓰거나 뭐 그럴 수도 있지. 맞아. 그럼 준비 완료? 응. 조심해서 이동해보자. 오케이. 그럼 살짝 바깥 동정 좀 살펴보고. 오씨! 좀비 개 많다 많아! 에? 넌! 와씨, 망했네. 갑자기 누구? 물러서, 남나요. 살아있다. 얼마 만에 살아있는 거기냐? 선배! 지금 뭐 하는 거야? 뭐야 그 꼴은? 이야, 이게 누구야? 꼴통 강진구 살아있었구나. 다리 놔줘, 얼른! 내가 왜? 엄지 손가락? 입에서 나온 거 맞지? 지금 나 제대로 본 거 맞지? 아이씨, 맛도 없는 게 재수없게. 선배, 뭘 먹은 거야? 미쳤어? 미치지. 눈앞에 생고기가 진수성찬인데 안 미치고 백이냐? 진철쌤 눈 봐. 제정신이 아니야! 에이씨, 하리 놔주라고! 이 새끼가! 그만둬! 맞대가리 없어 보이지만 너부터 먹어야 조용해지겠네. 간 선배! 물러나. 이러면 선배고 뭐고 안 봐줘? 꼴통 친구 많이 컸네. 네가 나한테 봐주네 마네 할 군번이냐? 이래서 오픈월드는 싫다니까.
멋모르고 급한 대장맵에 와버렸잖아. 너 분명히 감염자한테 물렸었는데 어떻게 멀쩡한 거지? 당연히 멀쩡하지. 주인공인데. 이 목소리 수혁이 전화? 야, 퀘스트 NPC가 너였구만. 야, 은지야, 소개할게. 쟤가 바로 내가 말한 민수다. 뭐래? 자, 이제 소개 이벤트는 끝났고 2차전 시작해보실까? 남나야, 무슨 일 있어도 나서지 마.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무기에 피가 묻어있어. 감염자 걸지도 모르니까 조심해. 알았어, 걱정 마. 그땐 뒤치게 꼼짝없이 당했었지만 이번엔 다를 거다! 어쩌? 꽤 재빠르네. 입만 살았나? 전력을 다해봐. 좋아, 간다. 그 입까지 싸그리 박살내줄까? 이 쥐새끼 같은 게 피하기만 할 거냐? 덩치에 맞게 덤비라고 이 새끼야! 계속 도망쳐봤자 한 방만 맞아도 주림곁이야! 남자답게 싸우다 죽어야 덜 억울하지 않겠냐? 이거였구나. 전력 파악 끝! 뭐야? 쌩까냐? 언제? 남나야, 저리로! 이 새끼, 네 상대는 나라고! 그 말 후회하지 마라! 오! 그러니까 봐줄 때 적당히 했어야지! 놓은 거냐? 궁금했거든. 그따위 실력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학교에서 살아남아 있을까? 분명 저 여자애한테 뭔가 있단 얘기일 텐데 그게 뭘까? 그래서 기다렸을 뿐이야. 자, 이제 끝장 봐야지. 비겁한 게 눈치까지 졸라 보스네.